이처럼 최근 울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역대급 폭등세를 기록하면서 계약을 둘러싼 마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공공연하게 계약 파기를 유도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4억 4천만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 40평형이 불과 2주 만에 5억 8천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올초 6억 원선에 거래됐던 남구의 이 아파트 33평형은 한달전 11억 9천만 원에 매매돼 두 배가량 폭등했습니다. 더구나 울산이 규제 지역에서 비껴가면서 이른바 풍선 효과로 상승폭이 확대되자 계약을 둘러싼 갈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공공연하게 계약 파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계획 상환하는 그런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싸게 팔아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더라도 위약금 이상으로 더 높은 가격에 새 매수인과 계약하면 차액만큼 더벌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정 뚫린 아파트 값이 하룻밤 새 몇천만 원씩 오르고 집을 사려는 대기자가 넘쳐나자 생겨난 새로운 현상입니다. 매매 계약서상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자산인 신뢰의 붕괴와 시장 질서 문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당사자는 중도금 지급시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도 만만치 않고 큰 금액이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중도금을 빨리 치르려는 매수인과 가급적 잔금위를 늦추려는 매도인 사이의 수싸움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